할렐루야. 이제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나오셨으니 은혜 받고 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46장 홈차기 닥치시면서 반성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나아왔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왔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강민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함께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을 치고 기도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명절을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길 원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듯이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교회, 올해의 표어대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 부흥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하며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줄 믿사오니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말씀 속에 함께 하시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거기서 나온 것만도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만 살아가면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후회 없지 않는 삶을 살고 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꼭 1등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 내 삶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네? 열심히 살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 살지도 않고 부끄럽게 살고 매사에 부끄러운 행동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고 뭐가 풀리기를 바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욕심이죠. 그건 욕심이에요. 여러분이 이 이렇게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남의 머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머리를 하는 분들 보면 난 정말 대단하다고 했어요. 난 이과에서는 정하고 하잖아요. 안 바꾸잖아요. 그래서 23년째 그 집에 한 게. 여러분 알다시피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머리를 해서 저 남자, 저 손님이 정말 어디 가서든지 아, 저 머리 참 멋있다고, 어디 가꾸셨냐고, 여자분들 파마하거나 어디서 하셨냐고 이런 말 듣고 얼마나 감사해요? 돈이 얼마짜리,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자명도 없이 한다 그러면 뭐로 그 일을 합니까? 돈 벌려고요? 얼마나 버는데. 아니 수원에서 아파트 전세 사기 치는데 2천억이래. 2천억. 얼마야? 사기 쳐도 2천억 해먹는데.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죠. 네. 뭐 없는 삶? 후회 없는 삶.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꿈을 가져가느냐. 내 나이가 어때서? 80이 못되고 15살이 못돼. 요새는 아주 트로트 가수들도 젊은 애들이, 어린 애들이 많더라고.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은 믿음 가지고 총가에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마지막 소원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우습게 보여요? 인생 하나 사는데 힘든데 천국에 계실 게 뭐예요? 뭐 교회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그럴 수만 있다면 나도 그냥 여러분 편하게 나올 때 나오시고 쉴 때 쉬시고 다 그러라고 그래. 사람은 항상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 지금보다 더 높은 곳, 그 장가에 끊임없이 전진, 또 훈련받으면 나가는 것, 이기며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 없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분명히 말이죠. 여러분, 믿음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성가대 앉았다. 난 성가대 이렇게, 난 앉아서 나는 성가대 매를 맞으면서 배웠다 그러잖아. 왜 배워? 그 자리에 왜 앉아있겠어요? 나는 배우려고 했던 거야. 근데 그 배웠던 모든 것들이 찬성가에서 그때부터 들어간, 내가 찬성가 거의 모르는 게 없잖아요. 목사도 이렇게 찬성가 뭐, 가서 불러가지고 반주 없이 부르는데 나오라 그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한 이만큼 준비시켜주는 거죠.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지금도 가는 거예요. 뭐 반주가 있어야 돼. 개미 떠지마. 반주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은 가사 다 외부해서 난 대부분 가사를 외부해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저는 말씀의 박사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학생들부터 교수랑 싸웠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난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확신하고 네. 말씀해가지고 늘 연구하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오늘도 이제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데다 목대도 하는 말씀 가지고 지금 준비하는 이런 그런 말 그게 참 저가 말씀하는 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저 말씀 중에 이런 느낌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니 도마는 나는 봐야 믿어 그러잖아요? 난 확인해야 믿어 그러잖아요? 도대체 뭘 확인하는 걸까? 그들의 기적을 못 봤어요. 죽은 사람 살아난 걸 못 봤어요. 병자 38년 병자 고친 걸 못 봤어요. 다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럼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박진 권사님. 뭘 봐야 됩니까? 최수진 장관님 뭘 봐야 됩니까? 참 희한하잖아요. 아마 우리 교회 같았으면 지금 믿음의 하루를 찍었을 거야. 근데 왜 그 말씀, 제자들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말씀을 왜 거기다 기억해 놓으셨을까?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어요. 난 성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결국 누구예요? 우리들. 너희도 그들과 같이 똑같은 사람. 여러분 솔직히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 문제 속에서 여러분의 병마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한 번에도 기적 같은 거 한 번에도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를 못 봤을 거예요?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왜 믿음이 안 생길까 우리도? 사람은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요. 보는 건 기법 봐야 3개월간은 잊어버려. 그리고 또 딴 소리. 이건 믿음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건 날마다 보는 거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뭐 같으냐? 벌레 같은 거죠. 벌레는 보는 거 가지고 또 찾아다니잖아요. 믿어야죠. 아멘. 다 증거됐잖아요. 그게 믿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독수리 같이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독수리 달아야죠. 더 먹고 또 먹으면서 즐거워 기뻐해야죠. 그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40년 동안 궁중생활했던 모세를 40년 동안 또 산에 가서 훈련시키고 또 40년 동안 쓰임받을 때 백성들의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모세가 그 애굽에서 끌어낸 백성을 홍해 앞에 다 섰을 때 어떤 심정을 했을까? 모세는 그래서 뭐예요? 꿇어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신앙이에요. 정말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어떤 것으로 할 수가 없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 앞에는 홍해가 출렁출렁 흐르고 있어. 이제는 뭐 밖에 없는 거야? 죽음 밖에 없는 거야. 그때 모세는 죽음 앞에서 기도하잖아. 여러분은 뭐 같은 거냐? 지금 내가 집을 하나 샀는데 은행에서 갚으라고 난리야. 돈은 집에 하나도 없어. 그럼 집을 팔아야 돼. 이래도 가지 못하고 저래도 가지 못하는 그런
신태 양난 속에 빠져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하고 있어요? 사람 찾아가서 돈을 구하잖아요. 돈 좀 구하죠. 은행 가서 뭐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은요. 아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뭔지 알아요? 출애굽기 14장 14절. 하나 읽어봐요. 그 사건 가운데. 이것밖에 더 있어요? 저도 가서 달라고 할까 여러분? 아이고,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요. 인생 그렇게 살, 가볍게, 믿음이 가벼운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이요. 교회를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무슨 뭐 성질 안 난다고 또 교회 옮겨가고, 여러분 그게 무슨 믿음, 아유, 그건 믿음도 아니고, 개떡도 아니고, 그게 무슨 여러분 인간입니까? 그게 무슨 신앙인입니까? 아직까지는 내가 죽지 않아도 몇십 원 예수님도 죽지 않아. 내가 살아. 여러분, 그래놓고 난 믿는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 나는 가짜야, 그러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하,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믿는 자답게 살아보셨나 이제. 정말 예수님 앞에 내가 섰냐 이런 말.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여러분 뭐 했는데. 그런 게 두렵고 저런 게 두려우면 뭐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전히 교회 나오더라고. 뭐 때문에 나온지 난 이유는 모르겠어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아, 자기도 살아가려면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되지. 교회를 왜 나옵니까? 여기서 뭐 하려고? 여러분, 죄 짓는 거야, 여러분이. 오히려 더 11조 뛰어먹고 죄 짓죠. 감사모도 못 드리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죄 짓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또 이런 말 저런 말 죄짓죠.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무슨 말 마음 감정상에 죄짓죠. 여러분 항상 믿는다고 가정 가면 또 나온 믿는 것 때문에 싸워서 죄짓죠. 근데 그것도 내가 또 그냥 말로 믿음으로 승리해서 참으라면 괜찮은데 또 싸우죠. 그래도 보다 또 싸우는 것뿐 아니라 또 믿는 자 입에서 또 뭐가 나가요. 죄짓죠. 여러분. 여러분 공부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나는 어디 간다? 맞아요? 그게 내심을 할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할 것 같아요? 성령님만 하시는 거예요. 네.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벌써 다 했지. 여태까지 해서 먼저 나왔어요. 여태까지 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좀 닮아가자는 거지. 첫 번째 성품 나타나는 게 뭐다? 사랑. 이건 뭐 빼놓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성령에 대한 애 들어서 처음에 하는 말이 뭐냐? 두 마디가 나오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없잖아. 이게 처음 나오는 말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서부터 갑자기 사랑이란 말도 없어지고 감사란 말도 싹 없어져. 그리고 다마다 아유, 저 목사님 길게 하고 앉아있는 그 시간이 그냥 군둥이가 그냥 아파. 그냥 군둥이 자리에 빠져. 내 군둥이가 어그러져도 주 앞에 살다가 어그러져야지. 왜 뒤에서 넘어져서
돌아가시나 그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잘 믿고 잘 살아 잘 살아. 왜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다 가. 괜히 복 가지고 살지 말어. 신앙은 멋이 아니오. 두 번째가 뭐? 순종. 믿음 바꾸 말하면 뭐다? 순종. 이래도 순종? 순종.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 길을 순종하고 가다가 단련받고 연단받은 다음에 내가 뭐가 되어 나온다? 그게 누구의 고백이다? 요배 고백이다. 여러분 다 말씀이 있잖아. 그렇게 살지는 못하면서 어떻게 믿음을 산다고. 새끼 하나 제대로 권사하지 못해. 아니 부모가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고 교회 목사에 대해서 욕하고 앉아있는데 그 자식 교회에 나옵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에 나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내 입에서 죽어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신앙에 있는 내 삶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죽어도 안 돼. 내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와 싸우더라도 그게 많이 나오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건 뭐가 되는 거야? 죄가 되는 거야. 그럼 천국 가 못 가? 못 가요. 못 가요. 여러분이 함부로 가요. 내가 간다고 가요. 그 얼마나 좋아. 그럼 나도 그냥 가라고 그러지. 지옥 가지는 건 다 문제지. 지옥 가니까 문제예요. 여러분이 온전히 내가 예수님만에 죽지 않으면 결코 마지막에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겨내지 못해요. 버티기지 못해요. 그게 아무의 죽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자 이제 세 번째. 네. 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네. 대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아. 무슨 때문에 칭찬받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 때문에 칭찬받아. 그들의 믿음은 역사를 했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런 말. 그들은 항상 사랑을 할 때 수고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지언정 사랑하며 살았다 이 말이야. 이게 수고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인내를 하고 참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주변의 교회들이 소문이 나. 이런 교회가 되지 않고서는 안 돼. 교회에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무슨 부흥을 하는데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교회는 왜 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날마다 보고 있는데 저게 무슨 믿는 가정이요. 여러분 이 책을 가지고 몇 달 몇 년 동안 하고 다니니까 아 지겨워. 이것도 있네. 여러분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땀에 가방 두껍게 싸고 다니면서 아이고 무거워 죽어서 그럼 학교 다니지 말아야지. 다 훈련 과정인 거예요. 이것도 두고 다니. 꼭 집에 다니고 그런 걸 재두고 주일만 수요일만 그러고 나와서 그래놓고 하나님 집에서 한 번도 읽지 않고 여러분 교회 온다. 아,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 주부에 보면 다음 주 설교 어딥니다 하고 본문이 나와야 한다. 아니 그거에도 읽고 나왔으면 좋겠어. 그것도 읽지 않고 그냥 주일날 텀을 못 두고
행복하면서 교회를 온대. 참, 저 사람은 뭐 때문에 교회를 오는가? 여러분, 이 신용대 목사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한국교회에서. 못합니다, 여러분. 두렵고 무서워서 못해. 그냥 떠나갈게 왜. 그 몇 명 모아놓으면, 사람 숫자 모아놓으면 뭐 하려고? 월급 많이 받으려고? 생활비 많이 받으려고? 큰 교회 됐다, 목사님도 칭찬받으려고? 주 앞에 가서 받아야지요. 진짜 큰 교회는 주 앞에 가서 받는 거요. 하나님은 10명도 큰 교회라고 생각한 분이 있어. 예수님도 12명 된다고 갔어. 잘 들어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천국에 있다 어디 있다? 천국에 있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천국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거 변호사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야 만나요. 천국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천국이 없다고 그 성경을 부인하는 거지. 천국이 없다고 믿는 목사들은 막살아가 돈이면 다 돼. 내 세상에도 똑같아, 목사들도. 그러니까 숫자 모르는 운동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은요, 회개시켜서 올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루에도 3,000명씩 회개시켜. 아멘. 성령님의 역사, 아멘. 성령님의 임재,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아멘. 여기 가서 괜히 인간적인 얘기 하려고 하면 그게 뭐로 나옵니까? 나는 부끄러워서 못 나올 것 같아. 근데 나는 들어가지고 크 여러분 교회 나와서 뭐 하려고 교회 나옵니까? 난 부끄러워서 못 나올 것 같아. 매사 일날마다 투정 투정. 그거 언제까지 할 거야? 죽을 때까지? 그거 천국 간다고 그래? 그게 목사만 무슨 소용이 있어? 장로만 무슨 소용이 있어? 목사가 천국 갑니까? 장로가 천국 갑니까? 믿음이 천국 가는 거지? 아멘. 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잘 들어,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아멘. 주님 오신 날까지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신앙은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인내. 인내. 또는? 오래 참음. 이거 갖다가 영어 성경 뭘로 그랬어요? 롱 서퍼링이라고 내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긴 고통이라. 이해하셨어요? 시작. 아버지 뭐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의, 누구, 어디에요? 주님의 몸에요. 우리는 거기에 있는 뭐예요? 지체. 여러분 지체들이 아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 가서 뭐 주님의 마음은 담지도 않고 주님의 이야기도 하지도 않으면서 날마다 인간적인 얘기 하고 앉아있는데 그 몸이 건강하겠어요? 건강하지 못하겠어요? 네? 여러분 그건 뭐 말이나 많은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어디 교회 와서 함부로 말을 하고 그래. 그 말씀도 모르고 믿음도 없는 사람의 얘기지. 그래서 나는 항상 교회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나는 함부로 말을 하지. 우리 야단치는 거야. 이 사람아 정신 차려. 한국 교회 엄청 많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5만원 교회 된다고. 아무리 가봐요. 우리는 천국 가려고 나오는 거지 뭐 때문에 여기 나옵니까? 시작. 그러면 여기는 다 택함 받은 자들이 모임 아니에요? 성도는 뭐 다 같이 성도. 성도. 교인은 처치 멤버예요. 이건 교인은 누구나 처치 멤버예요. 교회 나오면 등록 가졌으면 다
다 좋지 멤버 같아요. 그러나 성도는 달라요. 성도는 뭐냐? 그리스도에서 거룩해 된 자예요. 뭐한 자예요? 어디 안에서? 이것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한 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가 또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세상도 따라 못 이기면서 교회를 나온다고 뻗덕대고 앉아있어요. 자기 안에 컨트롤 하지 못하면서 뭘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그래? 그게 무슨 신앙? 그래서 다 사랑, 신앙, 화평,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근데 맨 마지막이 뭐예요? 맨 처음이 뭐예요? 사랑. 그럼 여러분 다 알잖아요. 절제가 없는, 자기 극복이 없는 사랑, 가짜. 절제가 없는 기쁨, 가짜. 여러분 절제가 없는 화평, 가짜. 참아야 돼요. 절제를 할 수 있어요. 절제를 해서 뭐라 했어요, 내가? 자기 극복. 뭐 하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아는 척 할, 여러분 지식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야. 근데 노래 부르잖아요. 어여보도 못 가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어디 찬양하고 해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뭐와 물로? 물과 성령으로. 이거 믿어야 돼. 예수님같이 믿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그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가 같이 길을 가는 거예요. 무리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옥공교회는 거룩한 무리들이 모이는 거예요. 어디 한국에 떠들고 그래요, 벌써. 내가 세상 살 같으면 가만 안 둬 죽여놓지.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나는요, 아니면 아닌 거, 진짜 뭐, 진짜인 거지. 뭘, 회색이 어딨어, 회색이. 곰댕이 안 오면, 요새 곰댕이 때문에 계속 눈에서 나오구만. 미친놈이지. 그것도 미친놈이지. 그 검둥이 치네 못 듣고 안 하면 못 듣고 옷에 발로 못 듣고 얼굴에 발로 못 뛰고 정신들이 없는 새끼들이야. 저것들은 저거 왜 공부시켰는지 나 모르겠어요. 부모들 저짓 하려고 공부시켰나? 나를 위해서 일하라고 공부시켰지. 국민들이 나는 요새 국민들이 우리나라 보면 아휴 말세니까 헛돕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떤 데 불쌍해. 백성들이, 국민들이 불쌍해. 예, 시작.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받아 오고 자신의 영광을 받아주는 자 그런 사람이 의미인데 그런 사람이 모든 것을 참아야하는 것이다. 교인을 위해서도 참아야 되는데 성도들 위해서도 참아야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상처 입지 말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도 나를 통해서 상처 입지 않도록 애쓰는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예요. 어떻게
울고 싸우고 무슨 미워서 안 오는 때는 죽일 만한 얘기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또 몇 년 가다 보니까 또 친해졌어. 난 참 아이고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그게 믿으려고 생각을 해요. 갑시다 시작. 그리고 그대로 우리 속에 안에 있는 구원을 요만하는 것과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가자? 같이 가자. 이 교회 왔으면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자기 믿음대로 말하고 처음 나온 교회도 들다니면서 자기 생각도 주고 교회를 갖다 이상스럽게 만들고 목사 이상한 사람 만들고 그러는 거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그 정신병자지? 그 정신병자 아니에요? 모두 잘 믿어 여러분. 네. 우리는 영광을 얻기 위하여 예수 안에는 구원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참는 거예요. 내가 왜 참아야 되는데 내 생각 같았으면 가만 안 둬. 한 방이면 날아가는 것들이야 다. 지금은 내가 주먹에 힘이 좀 빠져서 그렇지 세상에 아무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도 뭐 해야 돼요? 내가 죽을지언정 저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아야지. 이거를 이 세상 적인 사람은 뭐라고 그래? 어리! 뭐라 그래요? 의리. 의리도 몰라. 뭐? 의리. 이건 믿는다는 사람이 의리도 몰라, 의리도. 하지 않는데 여러분 뭐로 교회 나옵니까? 응? 뭘 교회 나와요? 뭘 바라고? 제대로 배운 사람은 안 그래요. 네? 모든 사람을 구원코자 내가 참는 거야. 배 안에서 뽑혀지는 거, 고통을 담았던 내가 참는 거야. 그 말씀 아는 사람은 참어. 절대 떠들지 않아. 순종해. 사랑해. 갑시다, 갑시다. 이는 자신하고 있는 일과 당하고 있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끝까지 경계를 나가지 않을 뿐이다. 주를 찾아요. 인내는 지금 하고 있는 나의 일과 지금 내 앞에 닥쳐온 상황과 그런 것이 내게 왔을 때 그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견뎌내는 게 그게 있네요. 아무 때나 떠들어도 무식함을 드러내고 몇 분 때는 목표였다는 걸 드러내고 그러면 안 돼요.
무식함을 통통 튀긴다고. 답답해요. 시작. 살아서 그냥 남 욕하고 남 비방하고 남 탓하고 앉아 있는데 그게 무슨 여러분 죽음? 그거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부인하잖아요. 여러분은 부인해놓고 여러분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금방 말한 것도 잊어버려. 그래놓고 난 천국 갑니다.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죽어. 여러분 그러잖아.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분이 누구라고? 말은 잘하잖아. 하나님은 비밀이 있다 없다? 없다. 다 말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 왜 같이 살아야지? 하나님께 예외가 없어요. 어떤 분이 이번에도 어저께도 목사님과 제가 밥을 먹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두둑질 안 되면 또 한 번 두둑질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아, 그래도 저런 것도 아니니 낫잖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아니, 바늘 두둑이나 소두둑이나 뭐가 달라요? 두둑은 두둑이지. 바늘 두둑은 다르고 소두둑은 다른가? 하나님 볼 때는 다 도둑놈이요. 자, 시작. 찾아볼까요? 로마 10장 9절로 10절. 시작. 그러다가 이제 구원받는 게 뭐라고요? 입으로 예수님을 뭘로 시아 좀 제대로 좀 봐요. 말하지 말고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을 뭘로 시네? 주님이 주가 뭐야? 주가 주인이란 말이야. 나의 주인으로 신하며 그럼 내가 주인이죠? 예수님이 주인. 그럼 주인 예수님을 주인같이 살아가요? 근데 왜 심지어 뛰어먹어? 주인이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지 말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같이 부활을 믿어야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거 고백해야 뭐하는 거예요? 신해야 돼. 이분은 참 신의를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남편이 지금 안 믿는 남편이 있어. 예수님이 나의 주. 여 남편이 내 주인이죠? 예수님. 남편이 내 주인이죠? 예수님의 주인이면 남편이 뭐라고 떠들면 술 먹고 와서 뭐 떠들면 어떻게 해야 돼? 슬쩍 나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 오, 이거 벌어서 또 범죄한다. 아, 난 죽었어. 죽은 자가 뭐 말 있어.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신하여 구원이 되느냐. 구원을 자꾸 신해야 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 너를 시인한다. 이게 바로 그 답이에요. 성경에는 짝이 있잖아요. 아, 네. 마태복음 똑같은 10장이에요. 32, 33 다 아는 얘기예요. 사실 말씀을 모르는 게 여러분께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교회 와서 이 교회 와서 거룩한 길을 따라가려고 예수의 생명사를 따라가려고 모여놓는데 아니 목사가 딴소리가 앉아있고 전사가 딴소리가 장로가 딴소리가 앉아있는데 이 교회가 될 거예요? 잘 들어요. 나는 몇 명이 모는 거나 상관없다고 했잖아. 뭐 하나님의 집이지 이게 내 집이고 자리를 채우는 것도 누가 채우는 건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왜 내가 가려고. 나는 하나님 말씀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한테 다른 얘기 나한테 하지도 말어. 훈련받은 대로만 살아. 들은 대로만 살아. 보지 않고도 살아요. 아멘. 아멘.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에서 있는 땅에서 인내하는 삶, 곧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면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인내할 때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군치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면 욕먹죠. 왕따 당하죠. 그래서 예수의 잘 믿는 사람은 왕따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으켜줘야죠.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겠어요? 그 왕따 당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내면 역갑적으로 주잖아요. 역은 갑적으로 봐야잖아요. 예수님은 잘 심어놓고 잘 견뎌내면 이겨내면 30배, 60배, 100배, 목토록 의를 만들어준다고 하잖아요. 왜 믿지는 못해? 그래서 네 가지 밭을 얘기했잖아요. 돌짝바가지 마귀한테 와서 괜히 졸다가 다 뺏기지도 말고 듣고도 잊어버리지 말고 돌짝가도 같이 내 마음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 살리지도 말고 이거 세상 유혹, 세상 재리 유혹, 세상의 기쁨, 이 쾌락 때문에 너희들의 모든 믿음의 삶을 뺏기지 말고 말씀을 들었으면 참고 견디고 깨달아서 지켜 행하여 옥토가 돼서 뭘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다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 나무가 선하다 뭐다 그럴 필요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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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열매 보면 열매 지금 여러분 인생 열매 보면 알잖아요. 내가 어떤 열매 따고 있는지. 뭐 그거 가지고 여러분 얘기하려고 그래?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착 살아가요. 제 말을 잘 들어요 여러분. 저렇게 살다 여러분은 지금 죽도 밥도 안 돼. 예? 죽인지 밥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 갖다 뭐라고 그래. 밥을 잘못 지으면 나한테 항상 우리 외찬팀에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오늘은 진밥이 됐어요. 그래요. 제발 잘 믿어 여러분. 계속까지 이렇게 믿고 가다 여러분 볼 아니면 목사가 구원시켜줘요, 전도사가 구원시켜줘요, 장로가 구원시켜줘요, 권사가 구원시켜줘요, 집사가 구원시켜줘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는 갈 수도 없고 믿음으로 시연하지 않고는 갈 수도 없어요.
그 인내 신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인내를 해야 되고 참아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오해도 받아요. 피박도 받아요. 외면도 당해요. 무시도 당해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당하고 살아요. 먼저 인내만 잘 실천하면 여러분이 뒤에 것은 어떻게 한다? 뭐든지 여러분이 되는 항상 되는 쪽으로 자라가야 돼. 여러분 항상 되게 하라. 뭐하게 하라? 항상 되게 해요. 아 성질 나죠 나도. 순간도 성질 부르면 뭐가 돼요? 안 되고 화가 나죠. 그것도 뭐 하다다고 뭐가 돼요? 안 바뀌어요. 차라리 인내하는 게 더 빨라. 그거 한번 참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더 좋은 사랑의 대로가 확 짠걸려. 네. 시작. 더 좋은 사랑의 대로가 활짝. 한번 열리면 한번 참고 두 번 참고 하면 더 크게 열려. 네. 나중에 뭐가 돼? 2차선이 4차선 되고 4차선이 6차선 되고 6차선이 8차선 되고 8차선이 10차선 돼. 참는 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갑시다. 450번째.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한 가지 일에도 집착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집중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삶 속에 나타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이요, 순종, 그리고 인내입니다. 구원을 받고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칠 때까지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도록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구원의 영광의 자리를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참고 견디면서 이겨내면서 잘 우리가 버텨내면서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입을 제어시켜서 우리 입에 재가 물려서 진정으로 인내할 줄 아는 진실한 신앙,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모든 주가 되시며 구원의 완성자가 되심을 분명히 믿고 따라가는 신하고 나가는 저들의 모든 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네. 세상 것에 지지 않는 입이 되게 하시고 네. 세상 것에 넘어가는 입이 되지 않게 하시고 네. 마귀한테 뺏기는 입 되지 않게 하시고 네. 온전히 믿음으로 무장하여 잘 절제하는 우리 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예수님만 고백되어진 우리 입술 되게 하시고 예수 앞에 온전히 서간 훈련된 우리 입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설령 사람에게 여보자 인정받지 못하고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입술이 제어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범죄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꿇어 엎드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다윗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네. 내가 왕이지만 내 앞에 저렇게 떠들고 있는 저 선지자 나단의 말을 내가 왜 무시하지 않느냐 하면 바로 내가 아버지 앞에 서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고람되어 주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그런 믿음 안에서 하는 모든 생활 되게 주시옵소서. 네. 내 가정생활, 내 신앙생활, 내 믿음생활, 내 직장생활, 내 관계생활 모두가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앞에 온전히 인정받고 사랑받는 하나님 꿈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마지막까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네. 오늘도 헌금들 스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소원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네. 아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이 당신을 그래서 부흥의 꿈을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 이유는 이 재단을 크게 짓게 한 이유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큰 성전을 짓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명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냥 나왔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사명 가운데 거하여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시고 정말 이 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라면 내가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구원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하여 그들을 전도의 교회로 데리고 오지만 주의 종의 말을 듣고 깨닫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역사이요 성령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축복하시면 된 줄로 믿으며 역사하시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다 받으시고 열매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하고 나갈 뿐입니다. 믿고 갈 뿐입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늘꿈교회가 바른 하늘꿈교회로 향하여 올라가는, 하늘 향해서 올라가는 우리의 꿈이 꾸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꿈이 실현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광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버저 엘리야에게 주었던 손바닥 구름이 엘리야의 고백을 덮어서 비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도와주고 인도하셨고 교회를 건축하셨고 도와주고 개발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증조를 보여주었으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역사하신 가운데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아직도 어린이같이 날마다 징징 짜고 울고 앉아있고 아버지의 목사가 무슨 말 한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앉아있고 아버지의 성도께서도 시험 들고 앉아있고 이게 언제까지 되어야만 되겠습니까? 이 숯불들은 이제 싸우고 편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리가 물러가게 하시고 마귀 역사가 물러가게 하시고 모두의 성령 역사 가운데 축복의 역사만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부흥의 축복, 물질의 축복, 아버지의 능력의 축복, 모든 사람 관계의 축복, 성령의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가정 속에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믿지 않은 내 가족과 믿지 않은 내 이웃들과 내 친족들에게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을 보여주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믿고 돌아가는 백성들을 버리고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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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